음주일까요? 무면허일까요? 며칠 전에 경찰 범칙금 딱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또 한 장이 날라왔네요. 주정차 위반, 손님 기다리다가 딱지 끊겨. 보통 서울시 같으면은 9시, 21시죠. 21시 이후에는 단속을 조금 예외를 두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는 뭐 이거 타 지역에서 걸린 거니까 밀린 세차하러 왔습니다. 밀린 세차. 네, 됐습니다. 네, 브레이크 발집하시고 기아 종류계단 놓아주시고요.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세차가 마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맨날 모임이야. 맨날 일은 언제 해?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해. 오늘은 개인 택시 모임, 맨날 모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사. 차가기도 온 거야? 예. 네. 내가 저로 가야 되나? 술 한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술 한잔 하면 되는데. 찌질하던 김대리는 휘살리고 되면 되면 신입사원 형님 동생 같이 마음 박팀장님 미소 천사 사과장의 성공 비결 알고 보니 놀부 부대찌개 부대찌개. 시내 많이 막힌데 어디로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송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잠실 그런 데서 강국에 저기 노원 상계동 가는 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 등치로 재래시장 골목을 어떻게 들어가?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네, 서대문구 지하철역이요.
서대문구 지하철역. 서대문인가? 서대문역이죠? 예, 지하철 5호선. 어떠니 넌 괜찮니 지금 삼성동의 카카오엠. 여기서 티맵콜이 떨어지네. 카카오콜이 안 떨어지고. 희한하네. 손님 모시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쪽에서 안 기다리셨네요.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은 그 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내 삶 자체가 귀찮은 사람인데 끼어가지고 공업사에 맡길 수도 없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사고 처리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이뻐. 근데 이게 뭐냐 그러죠. 이게 문짝만 갈면 괜찮은데 문짝이 아니고 안에 프레임까지 먹었으면. 이 프레임이 비필러가 생각보다 강하긴 한데 월요일날 가봐야 돼. 아니야, 병원 갔다 왔어. 입원할 정도는 아니니까. 견적을 뽑아봐야 되는데 뭐 문짝은 양쪽 다 한쪽으로 다 갈아야 되고 안에 프레임 때문에 차체 프레임이 안쪽으로 다 찌그러져가지고 괜찮아, 오래 가요. 견적 금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봐야지.